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너희들 진짜 아까부터 둘이 뭐 하는 거야? 얘들아 공대 나간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대밀어라. 머리를 대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무슨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야. 거북이도 또 뭐고. 돌돌아 돌돌아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두 배로 맞으리. 가을병이 쟤들을 시험난 좀비로 만들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어. 가을바람이 내 옷깃에 들어오듯 내 마음 빈 곳에 가을바람이 들어오는구나. 정말 멋진 시다 민지야. 초등학생이 썼다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감성이 풍부한 시로구나. 감사합니다. 전 그냥 제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자, 모두 민지에게 박수. 자두야, 응? 내가 좋은 시 하나 알려줄까? 저 민지야, 너한테 미안하지만 난 솔직히 말해서 시라는 것에 대해선 잘 모르겠어. 알다시피 내가 원래 궁상 떨고 그런 성격이 아니잖니. 자두, 넌 시 좋아하는 게 궁상이라고 생각하니? 당연하지, 생각만 해도 따분하잖아. 알았어, 그럼 이제 너한테 궁상 안 떨게. 어? 아이... 내가 뭘 잘못했나? 쓸쓸함으로 가득 찬 빈 하늘. 화살처럼 새들이 그 가운데를 뚫고 가네. 니네 민지 못 봤냐? 어? 민지 아까 먼저 가는 것 같던데? 왜? 아니 뭐... 아 근데 니들도 가을이 되면 우울하거나 성격이 변하냐? 글쎄, 난 가을 오면 날씨가 시원해서 좋던데. 난 먹는 거 땡기는 거 외엔 별다른 거 없는데. 근데 왜 유독 민지만 그러지? 민지 가을 타는 거 아니야? 가을을 탄다고? 아빠, 가을이 되면 기분이 안 좋아? 안 좋은 일이 생겨야 기분이 안 좋지. 가을엔 안 좋은 일이 생겨? 왜 그래? 너 사고 쳤어? 혹시 돈 필요하니? 뭐 그건 아니지만 돈은 언제나 필요한데. 엄마한테 알아보세요. 엄마. 응? 가을이 되면 기분이 안 좋아져? 그럴 정신이 어디다 그래? 바빠서 그런 생각도 안 들어. 엄마도 가을을 안 타는구나. 예전엔 이 엄마도 가을 좀 탔었지. 가을은 말이다, 그 뭐랄까 사람들을 시인으로 만들어준단다. 엄마, 그럼 시에 대해서 알아? 시 좀 읽을 줄 아냐고. 시란 건 말이지 마음으로 읽어야만 해. 마음으로 공감하는 짧은 글이 바로 시야. 공감대를 가지면서 위안을 얻는 거지. 공감이 가는 짧은 글? 안녕 민지야, 좋은 아침. 나도 이제 시가 뭔지 좀 알 것 같아. 뭐?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짧은 글이잖아, 그치? 자두다. 내가 좋아하는 시를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이따가 나 좀 잠깐 볼래? 이 글이 내가 마음으로 공감하는 시야. 정말 멋있는 말 같지 않냐? 마음에 확 와닿지? 이건... 가을에 더욱 힘내려면 건강해야지. 정말 감동적인 글인 것 같아.
않냐? 자, 저기를 봐! 저런 글이야말로 동네 아줌마들의 공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글이 아니겠어? 세일을 하면 돈도 적게 쓰고 많이 살 수 있잖아. 저런 게 이 가을의 위안을 받는 걸 아니겠냐고. 민지야! 민지야! 왜 그래? 아무래도 우린 서로 느끼는 감정이 너무 다른 것 같아. 나 집에 갈게. 민지야! 그런 거 싫다고 민지한테 보여줬다고?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짧은 글이 싫다고. 짧은 글이라고 해서 다 시는 아니야. 그런 글들로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민지 기분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 솔직하게 시를 한번 써봐. 시라는 게 뭐 별게 있니? 진실한 마음만 담겨 있으면 그게 시지. 솔직하게 쓰면 시가 되는 거지? 가을. 자, 제목은 썼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시상을 떠올려야 돼. 아, 가을이요. 오, 가을은... 아니야. 아싸! 가을! 이것도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자두야! 우리 축구 할 건데 같이 안 할래? 무슨 일이야? 아니, 자두 왜 저래? 설마! 민지의 가을병이 자두에게 옮겨간 거야? 뭘 적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 정말 모르겠다고! 도대체 가을이 뭐길래! 민지야! 이거 어때? 진짜 웃긴다! 가을이 내 친구 민지를 빼앗아 갔어. 가을, 이 나쁜 놈아. 됐다 그래. 내가 시는 무슨. 윤석아, 돌돌아. 축구랑 같이 하자. 응? 너 진심이야? 무슨 소리야. 나 이것 좀 교실에 놓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병이 벌써 다 나았나 본데? 자두는 건강하니까 치료도 빠른 걸지도 몰라. 어? 자두 공책인데? 뭘 써놓은 거지? 제목, 가을. 가을, 넌 누구냐? 누군데 내 친구 민지를 슬프게 하냐? 가라, 가을아. 그렇게 까불면 겨울이 와서 너를 꽁꽁 얼려버릴 거다. 자두야! 민지야! 민지야, 미안해. 네가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괜찮아, 자두야. 네 진심을 알고 나니까 하나도 아프지 않은걸? 진심이라고? 이거... 이건... 에이, 그거 읽어본 거야? 난 그냥 끄적거린 건데. 내가 읽어본 시 중에 제일로 기쁜 시였어. 자두가 날 얼마나 걱정해주는지 알겠더라고. 에이, 그래? 쑥스러운데? 내가 요즘 너한테 너무 짜증을 부렸지? 네 속도 모르고. 에이, 아니야! 뭐 가을이고 하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너 눈이 점점 더 부풀어 오른다. 괜찮다니까. 아, 정말. 빨리 축구나 다시 시작하지. 뭘 저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대? 야, 뭐 하고 있어? 공 좀 던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야, 자두민지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대체 어느 팀으로 들어올 거냐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뭔 소리야, 뜬금없이. 너네가 빨리 편을 갈라야 축구샵을 할 거 아니야. 에이, 못 봐주겠네, 진짜. 와이, 자두는 우리가 데려간다. 치사하게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민지, 넌 우리 팀으로 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너희들 진짜! 아까부터 둘이 뭐하는 거야! 얘들아! 공 날라간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대밀어라. 머리를 대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무슨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야! 거북이도 또 뭐고! 돌돌아 돌돌아